어떡해. 책임질게 였는데. 아하. 야, 오늘 번외 게임 피 터지겠는데? 있잖아요. 네. 상품이 지금 너무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문 꺼서 한번 가시죠. 번외 게임 하죠. 알겠어요? 번외 게임 가겠습니다. 자, 열렬한 노래방 이제 번외인데요. 핸디형 다리미, 원액기, 김치와 만두, 로봇 청소기, 루어 낚시 세트. 제가 다 가져갑니다. 몰아 드립니다. 살아남으신 팀이 다 가져갑니다. 아, 나도 진짜 출연자이고 싶다. 그렇죠, 이거. 네. 준비됐죠? 네. 음악 하겠습니다. 주세요. 장윤정. 그리움 두고서 가지마. 어차피 알 수는 없지. 김태우.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거. 김수희 씨. 그대여 가지는 마. 에이비. 너무 많아. 신지. 내 인생 모두 다 사라져가도. 아이고, 민. 우리는 영원해. 환영. 아무 짓도 안 했어. 전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잠깐만.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이 아가씨 또 남았네. 생명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는 정가동이에요. 두 분이 계속 주고 왔습니다. 갈까요? 네. 음악 주세요. 삼바의 여인. 서른도 시절 노래입니다. 삼바. 조경원.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에이, 한영. 음악에 취해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김현심. 사랑한다고 거저먹네요. 좋아한다고 성공. 예! 둘, 축하합니다. 셋. 동갑내기 보컬들이 우승을 위해 뭉쳤다. 596회 우승 재하, 620회 우승 김태우. 조용하지만 힘있는 우승 후보. 637회 우승 양하영, 혜인이. 8강전 네 번째 대결. 자, 왕중왕전. 아, 이번 8강전은 어떻게 한 명의 거인과 아리따운 새 숙녀분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 얼마 전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봉사활동 다녀왔다고. 예,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진짜? 예. 어머, 어디? 탄자니아 갔다 왔어요. 어머. 예. 어땠어요? 오히려 제가 좀 많이 배우고 그렇게 느낌을 많이 받고 오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딸의 아빠가 됐어요. 얼마 전에 또 등려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1년 나죠. 아이고, 네. 건강하다. 1년? 아주 건강해. 15개월. 건강하다. 아니, 와이프 좀 몸 좀 좀 만들 시간 좀 주지. 건강한 거죠. 아, 건강해도 그렇죠. 그 회복이 돼. 근데 뭐 건강하다. 아주. 키울 때 각자 키워야지. 이렇게 또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둘째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고.